자,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글로벌 시황을 체크업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뭐 근 한 달 가까이 돼서 네네. 훨씬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하거든요. 네. 장 선임 매니저 굉장히 그 편안해지셨더라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예, 네, 그게 이제 표가 나는데. 자, 오늘 중국부터 좀 가봐야죠.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좋았잖아요. 그 셔터맨 김연겸 과장님 정리 보면은 오늘 좋았던 게 바이오, 5G, 예. 뭐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예. 중국은 조금 달랐어요. 이게, 신성장이 좋긴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쪽이 이제 바이오, 5G, 그리고 반도체. 이런 예. 거 빼고는 이제 테크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예. 뭐 그런 이유는 있었는데, 뭐 지수 조금씩 보면 뭐 상해는 0.15% 올랐고요. 상해가 가장 적게 올랐어요. 예. 심천은 1.4% 상승. 그중에 이제 창업판이 1.98% 올랐습니다. 그래서 테크주 좀 강한 거 대변을 했고요. 항생도 1.74% 올랐습니다. 예. 뭐 이제 우리 가장 관심 많은 텐센트 그동안 고생 좀 했는데 5.79% 올랐고요. 많이 올랐네요. 예, 알리바바도 4.59% 올랐습니다.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좀 빠졌던 종목들 올랐는데 또 대표적인 예. 게 그 심천에 상장돼 있는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 꼽히는 입신정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뭐 하는 데입니까? 이제 애플 아이폰의 부품도 만들지만 예. 지금은 이제 그 에어팟을 ODM으로 한 70%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니까 이게 물론 이제 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게 애플 선택이냐 그 위챗 선택이냐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예. 이제 아이폰 수혜주도 좀 빠졌었는데 그렇군요. 오늘 7.14% 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은 어쨌든 이제 시장에 좀 악재로 아주 큰 악재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게 네. 이제 시장에서도 좀 증명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래 대금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1조 위안을 기준으로 삼자했는데 8,471억 위안 나왔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성광통으로 외국인 유입은 한 29.7억 위안. 로 외국인들은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들어오는군요. 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창업판이 좀 많이 올랐고 테크주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창업판이 오늘부터 또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제가 요거 8월 18일 날 이제 글로벌 마켓 브리핑 뭐 재방송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 오늘부터 시행된 제도가 과창판처럼 해주겠다. 네. 그게 이제 요약해드리면 상한가는 20%로 확대되고요. 원래는 1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원래는 이제 상해 심천 주식들이 첫날만 플러스 마이너스 44%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돌아가는데, 예. 과창판처럼 해주는 거는 오후 거래일 동안은 상한폭이 없어요.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원래 이제 공모 예정가 뭐 한 100위안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1000위안, 만위안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과창판에서는 이미 몇 번 보여줬던 사례인데. 그 일주일 동안.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창업판이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요입당할 때 상장시키려고 준비했던 기업들 많았겠죠. 네. 18개 기업이 오늘 상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하려고 하다가 좀 기다렸겠네요. 뭐 이거 당연히 누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오늘 대박 종목들이 나왔습니까? 네, 뭐 가장 18개 상장을 했는데요. 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1061%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배 오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장중에는 한 30배까지도 올랐었습니다. 3000배? 3000%죠. 예. 뭐 그냥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코드 말씀드리면 300869라는 건데요. 뭐 심전도 체크나 혈압 체크 이런 뭐 의료기기 만든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보면 요거가 가장 셌고 예. 200% 이상 오른 종목이 5개. 뭐 평균적으로는 100% 올랐고요. 이런데 우리는 투자 못 합니까? 예, 창업하는 저희가 못 해요. 그 저희가 성강통이라는 거를 했을 때 제가 그때도 한번 정리를 해 드렸는데 네. 심천은 메인보드 중소판 창업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성강통 종목을 정해줘도 네. 그 창업판에 해당하는 종목만 이제 라이센스 있는 기관 투자자만 가능하도록 좀 해놨습니다. 워낙 그 QP라 그러죠? QP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 QP 있는 그 기관 투자가들이 이런 그 창업판에 투자해서 뭐 펀드를 만들거나 그런 거 없나요? 지금 뭐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ETF들이 막 상장이 돼 있어요. 중국의 예. 특히 신성장 산업에 투자한 ETF들에는 예. 당연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간접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네. 제도를 이렇게 해주면은
항상 수혜 종목이 나오고. 예, 맞습니다. 그럴 때 먹어야 되는데. 결국 이게 점점 이제 벤처 기업들을 예. 본토에 상장시켜주기 위한 선순환을 위한 건데요. 그래. 뭐 가장 못 오른 종목이 40% 올랐어요. 오늘 18개 중에. 그리고 그러면 또 기존 종목들도 오늘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0%니까. 예. 오, 이거 20% 나오는 거 있을까 궁금했잖아요. 예. 기존 종목에도 20% 상한가 간 종목이 세 종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0% 기존에 10%였으니까 네. 그보다 넘게 오른 게 한 12개 정도 나왔는데 하한가는 없었어요. 하한가는 없었고 14% 빠진 종목이 이제 10%보다 많이 빠진 종목으로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창업판이 좋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뭐 참고로 이제 과창판 50 지수가 한 0.2%밖에 못 올라간 거 보면은 예. 확실하게 그런 시작하는 컨벤션 효과가 창업판에 보여줬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그 기술주랑 이제 벤처 기업들을 상장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예. 의지는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럽 시장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권역이겠죠? 네, 유럽 증시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요. 예. 또 간단히 지수 말씀드리면 뭐 닥스 지수가 2.41% 오르고 있고요. 영국 FTSE 지수가 1.72%, 프랑스 케학교는 2.29%, 유로스탁스 50도 한 2.03% 오르고 있습니다. 어우, 세네요. 뭐 지금 어쨌든 미국 시장 그 선물부터 우리 시장 쭉 이어오는 가장 큰 이슈가 네. 미국 FDA에서 뭐 혈장 치료제 아침에 그렇죠. 뉴스 3에서 해주신 거랑 네. 또 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미국에서 뭐 비상 사용 승인을 해줄 수도 있다. 예. 뭐 지금 뭐 부인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글로벌 시장 다시 상승세를 가고 있는데 예. 유럽 시장 보면 전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도 언택주, 컨택주를 이렇게 좀 나누잖아요. 그렇죠. 유럽 시장 자체가 그냥 컨택 국가들이 아닌가. 유럽이? 유럽이. 왜냐면은 예. 오늘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한번 차트를 길게 보시면요. 코로나 이후에 한 독일을 제외하고는 한 절반도 회복을 못했거나 그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예. 대표적인 컨택주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뭐 그런 언택 기업이란 플랫폼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유럽에는? 그렇죠. 뭐, 유럽 이탈리아 하면은 뭐 사실 우리가 뭐 의류라든지 패션이라든지 혹은 일부 럭셔리 카 그렇죠. 뭐 그런 정도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거 외에도 많이 산업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하지만 예. 대부분 컨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일제 국경 개방 열었다가 또 곤욕을 치르고 있고 네. 독일의 뭐 SAP 정도를 제외하면 예. 그런 IT 기업들 좋은 거 찾기가 어려운데 맞습니다. 뭐 어쨌든 팡 같은 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토양이라는 것도 예전에 예.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 대표적인 좀 컨택 그런 국가들이다 보니 오늘 또 반등은 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수는 2% 안팎의 네. 상승세로 지금 종가 무렵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EU 사이에 관세를 두고 굉장히 으르렁으렁 했는데 좀 화해 무드가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네. 트럼프가 유럽하고도 많이 싸우잖아요. 네. 뭐 관세 전쟁을 중국하고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잉과 에어버스 이런 관세 그렇죠. 올리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미국이 유럽이 EU가 미국에 대한 랍스터 관세를 제로로 인하를 해줬어요. 예. 근데 이게 뭐 랍스터가 무슨 소용인데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예. 그 이 랍스터 수출이요 미국의 이제 메인주라고 해서 아주 조그만 주죠. 예, 동쪽 맨 끝에 캐나다 예, 붙어 있는 예, 그쪽에 있거든요. 예. 그쪽에서 주로 다 수출을 하는데요. 예. 이게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6월달에 방문해서 예. 내가 이거 무조건 해결해주겠다. 예. 이거 안 해주면은 자동차 관세로 맞불렀겠다 이렇게 이게 썼어요. 예. 결국은 이게 야 이게 대선 앞두고서 자꾸 뭔가 트럼프가 되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메인주가 좀 재밌는 게 그 선거인단 4명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미국은 다 선거인단 승자 독식으로 가지고 네. 그거 아닌 주가 딱 두 개 있거든요. 그래요? 예, 네브라스 이게 메인주하고 예. 그 네브라스카 이 두 개는 승자 독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예. 그 메인주 같은 경우는 1구 2구로 나눠요. 예. 거기서 이제 또 하원 선거 하잖아요. 거기서 1구 이기면은 한 표. 2구 이기면 한 표. 그래서 그 전체를 이기면 두 표. 총 네 표가 있는데 그래서 4대 0이 나올 수도 있지만 3대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2대 1은 안 나오겠죠. 왜냐면은 전체 이기는 승자 독식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에게서 한 표 얻었어요. 예. 그리고 뭐 네브라스카는 총 5표이기 때문에 예. 5대 0이 나오거나 뭐 3대 2가 나올 수도 있는 뭐 4대 1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승자 독식이 아닌데 그러네요. 뭐 한두 표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가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죠. 예.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예. 우리 한 표하고 그 선거인단 한 표하고는 엄청 차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지금 원래 유럽은 디지털세라고 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테크 기업들에게 그렇죠. 세금을 물린다고 한 게 뭐 있었는데 구글 같은 거. 예,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도 정말 안 가보게 되는 주 몇 개를 꼽으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인, 네브라스카 이런 데를 꼽죠. 그런데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은 네브라스카 하면 기억나시죠? 오마하가 있는 주죠. 오마하 하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워런 버페 선생님께서 맞습니다. 그쵸, 예, 평생을 거기서 사시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고요. 그리고 유럽 자동차 시장, 아 전기차 시장을 다시 중국으로부터 1위 탈환했다는 뉴스도 있잖아요. 네, 뭐 4년 만에 탈환을 예.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그 유럽이 전기차 시장의 본고장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예. 이제 중국이 워낙 치고 나갔었죠. 예. 근데 올해 상반기 판매 대수를 보니까요. 유럽이 이제 41만 대 팔았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이 38만 대 팔았어요. 근데 이게 유럽은 작년 그 상반기 대비해서 57%가 증가한 건데 네. 중국은 42% 감소한 감소했어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배터리 업체들 좋겠는데? 그건 당연히 수혜는 일단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죠. 네. 유럽의 차메이커들 다 어느 회사입니까? 최고죠. LG 화학. 그죠? 뭐 LG 화학, 삼성, SDI 뭐 이렇게 쓰는데.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네. 제가 유럽 이슈를 정리해드리면서도 결국 이러면 유럽의 수혜주들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사실 유럽의 수혜주도 있긴 있어요. 뭐 독일의 헬라라고 하는 부품주나 벨기에 유니코어 이거 뭐 양극재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기업들일 텐데요. 근데 이런 주가들은 그렇게 막 신고가를 치고 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예. 7월 14일 날 어떤 언론에서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유럽의 그린딜 20선이라고 공개한 뉴스가 있어요. 검색해보시면 나올 텐데 네. 거기에 나온 대표적인 전기차 수혜주들인데 주가는 그렇게 재미가 없거든요. 네. 참 유럽이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시사점이 있죠. 중국은 네. 42% 감소한 건데요. 유럽이 늘어난 거는 뭐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늘려준 거예요. 그렇죠. 뭐 중국도 약간 축소했던 보조금을 늘려주거나 예. 정책이 통하는 가장 잘 통하는 국가잖아요. 그 전기차죠. 중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이거 어쨌든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우리가 내연기관 차에서는 엔진을 못 만들기 때문에 항상 합작이나 이런 식으로 수입을 해왔었는데 예. 전기차만큼은 안 그러겠다라는 의지가 있잖아요. 예. 중국 전기차가 어떻게 또 정책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중국의 전기차 좀 밸류체인들도 달라지는 정책들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시장도 2% 내외 강세 시현 중이고요. 미국이 개장 전에 지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다우지수가 1% 넘게 그리고 나스닥도 더 올라서 1% 넘어가는군요. 네. S&P만 1% 조금 안 되게 지금 0.86% 네, 0.8687 이렇게 쿼트가 되고 있는데 좋은데요? 공화당 전당대회 시작하죠, 이제? 네, 이번 주가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7일까지인데요. 예. 오늘 밤에는 이제 후보 지명을 할 거고요. 네. 마지막인 27일에는 후보 수락 연설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트럼프는 계속 등장을 한대요. 그래, 원래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날 나와가지고 짜잔 하는 건데. 네. 그분은 이제 나흘 내 계속 나온다고. 계속 나온다고 하시고 예. 또 관행을 깼죠. 원래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시차를 두고 전당대회를 하면서 예. 상대방 당의 전당대회에는 그렇죠. 좀 가만히 있어주는 관행이 네. 있었는데 트럼프는 매번 또 어딘가에 가셔서 네. 그 관행을 깨고 네. 이목을 자기한테 집중시키는 액션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럼 여기서 또 민주당이 또 뭘 할까 아니면 그러니까요. 신사도를 지킬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고 예. 어쨌든 지지율 변화가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시장에는 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예를 들면 전당대회 같은 큰 행사를 하고 혹은 뭐 후보 지명 또 수락 이런 걸 하면은 지지율이 단기간에 오르는 걸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크게 득을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좁혀든다 그쵸. 이런 뉴스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벤져스들 다 출동했는데, 네. 뭐 오바마, 그다음 미셸 오바마, 그리고 예. 뭐 힐러리 클린턴, 예. 뭐 다 총 출동했는데 이제 화상으로 예. 했다는 거에서 조금 임팩트가 약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어쨌든 소규모지만 오프라인으로 구색 맞춰서 한다고 하잖아요. 예. 또 공화당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스크 쓰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어떤 그 재료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일단 뭐 실적 발표 나온 주요 기업들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실적 발표 전후로 이제 중국 ADR 기업들 좀 엇갈린 게 있어요. 보면 예. 뭐 여기서 뭐 정주영 대표님 소개도 하시고 핀도도라는 기업이 또
되게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 예. 실적 발표하고 좀 한 13.5% 정도 좀 빠졌어요. 빠졌네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요. 굉장히 가파르게 한 1년 동안 거의 한 5배 정도 주가가 오른 굉장히 크게 성장한 뭐 하는데? 이커머스 하는 데인가요? 예, 이커머스인데요. 예. 뭐 더 그 과거 영상 좀 재방송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예. 기본적인 이커머스가 아니라 굉장히 저가품을 좀 농촌 지역이나 이런 사선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친구들이 내 친구들을 모아오는 공동구매나 뭐 좀 약간 다단계 게임 같은 걸 섞어서 예. 굉장히 저가품을 또 틈새를 공략하는 시장이어서 예.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시가총액 한 120조 원까지 컸거든요. 네. 근데 진동이 한 140조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급성장을 오, 했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제 뭐 매출액은 아직 진동에 굉장히 못 미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액 기준으로 1분기 한 92% YOY 전년 동기 대비 92% 성장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2분기에는 거래액 기준으로 한 48% 성장, 그리고 예. 매출은 한 62% 성장했는데 매출이 62% 성장한 게 컨센을 하회한 거예요. 컨센서스를. 62% 성장했는데 컨센을 하회. 워낙 고성장하던 기업이라 그걸 네. 프리미엄을 줬던 거기 때문에 예. 그걸 좀 못 미치니까 좀 주가가 좀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이 된 ADR. ADR이죠. 예. 뭐 중국의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은 다 ADR로 상장을 합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적자 기업을 상장을 본토에서 안 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과창판 창업판이 이제 요새 그걸 제도를 바꾼 거라고 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다넥서스라는 회사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다넥서스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하는데요. 네. 10.9%가 이미 금요일에 올랐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메이투안 디엠핑 뭐 몇 번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그렇죠. 이게 실적 잘 나오면서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 얘도 잘 나오겠네라는 게 있어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메이투안 디엠핑은 제가 한번 나와서 이게 그냥 뭐 배달 서비스 음식 배달 서비스 하는 기업인데 200조 원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저 배민 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배달의 한족이라고 이 프로님이 말씀하셨는데 벌써 한 2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오늘도 이건 홍콩에 상장돼 있거든요. 예. 오늘도 8.4% 올랐어요. 대단하죠. 근데 요 메이투안 디엠핑 특히 이제 다다넥서스라는 기업을 8월 12일 날 저희 이슈 체크 시간에 정용재 선임 연구위원 저희 인터넷 기업 그렇죠. 담당하는 그 연구원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네. 그거 한번 재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온라인 장보기 예. 우리 뭐 네이버 시작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 마트랑 연계를 해서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예요. 뭐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특히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더 네. 커지는 산업이고 그것과 연계해서 또 배달 대행 서비스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1대 주주가 증동이고 2대 주주가 월마트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미국 중국의 강자들만 딱 주주 구성을 네. 했으니까 노하우는 끝내주겠네요. 그래서 증동의 플랫폼 이용하고 월마트나 이제 그 중국의 주요 마트들하고 다 이게 협약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경쟁자는 알리바바 자회사인 허마고요. 허마는 자체적인 이제 마트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예. 이게 어쨌든 커지는 섹터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정영재 선임 연구위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야 이거 다다넥서스 실적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오르냐? 그러니까 이 산업이 성장성은 확실하다. 근데 경쟁이 치열하죠. 예. 메이투안 디엠핑도요. 이게 한 2년 된 것 같은데 상장한 지 한 $70에 상장을 했는데 $40까지 빠져서 한 1년 정도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머러라고 하는 알리바바 그 계열과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얘네가. 이겨버렸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260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다넥서스도 지속적인 관찰은 필요하겠지만 결국 뭐 점점 그 이 시장에서 승리를 해나간다면 이제 시가총액 한 7조 8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7조 8천억? 억원. 원으로 우리 돈 원으로 말씀드려요. 근데 아까 핀도도라 이거 다 100조 원 넘어가는 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대륙의 스케일은 아니네. 뭐 메이투안도 240조 원이라서 예. 이 시장을 석권하면 굉장히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는 기업이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 좀 넣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미국 기업 쪽을 좀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이건 뭐 사실 제다이라고 미국 국방부의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클라우드 어떤 이 그 기능을 아마존이 먹냐 이거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먹었는데 먹었어요, 예. 그 후에 뭐 소송을 당했나 보죠?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요. 일단은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시끄러웠죠. 아마존이 소송을 건 거죠? 네, 아마존이 원래는 다 시장에서 아마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근데 작년 10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종 결정이 됐고 예. 소송을 걸어서 지금까지 좀 중단이 돼 있어요, 일시적으로. 예.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이제 해외 정부들하고
이런 공공 클라우드 수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일부 정부들하고는 계약이 된 것 같다라고 CNBC는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제다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먹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그 클라우드 중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거든요. 네. 하이브리드가 뭡니까? 차를 생각해 보시면 전기로 갔다, 네. 그 가솔린으로 갔다 왔다 하는 거잖아요. 이 왜냐면 자 국방부라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자기들 비밀 정보가 있어요. 그거를 순수하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서버에 정보를 넣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어렵죠. 그래서 네. 자기네 자체 서버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얘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버가 있으면 붙였다 뗐다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정보는 여기 보관을 하고요. 여기서 구동을 하다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안을 굉장히 강화하는 거죠. 모든 네. 공공기관은 하이브리드가 아니면 안 할 거예요. 특히 뭐 미 국방부라는 건 뭐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예. 자기네 핵심 정보가 있는데 예.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년부터 출시를 해서 많은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아마존은 이제 2019년에 좀 후발주자로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하이브리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강자입니다. 그리고 예. 클라우드의 1등 우리가 아마존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는 뭐 이아스라고 하는 쪽에서 1등인데 네. 클라우드는 총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아스, 파스, 사스라고 하는 세 가지 아, 분야가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근데 요 세 가지를 다 잘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그렇군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클라우드 전 분야를 아우르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훨씬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는 뭐 이거네요. 뭐 거의 마이크로소프트로 다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이 말씀드린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좀 주가가 재미가 없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아 그렇죠. 애플, 아마존에 비하면 그렇죠. 좀 그렇죠. 근데 분명히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미래고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이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고 있고 거기에. 절대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군요. 주가가 주춤할 때 관심 가져보시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최대 이슈라는 게 이제 그 미국의 은행가들 중앙은행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번에는 뭐 거기서 모일 수는 없는 것 같고 화상으로 한다 그래요. 예예. 그 사실 그 휴양지라서 선선한 동네라서 네, 맞습니다. 다들 거의 가고 싶어 하는데 좀 그렇겠네요 그분들. 이게 재밌는 게 예. 이게 이제 뭐.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 미국엔 12개 지역 연방은행이 있거든요. 그렇죠.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이 이제 매년 8월에 초청을 하는데, 예. 와이오밍주 이제 해발 2100m인 그 잭슨홀이라는 데서 모이는 거예요. 잭슨홀이라는 게 도시죠? 도시 이름이에요. 예. 근데, 그럼 캔자스 시티가 와이오밍주인가? 근데, 예. 미주리 주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옆에 있는 주인가? 근데 옆에 있는 주는 캔자스 주더라고요. 예. 어, 깜짝 놀랐어요. 캔자스 주 옆에 미주리 주에 캔자스 시티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아, 캔자스 주에 캔자스 시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미주리 주더라고요. 캔자스 시티는 또. 아 그래요? 예. 저도 이번에 보면서 와이오밍 주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 하면서 보다가 이렇게 알게 됐는데 또 이게 예. 재밌는 게요. 전 세계 40여 개국의 중앙은행장, 경제학자, 투자자, 언론인들이 모이거든요. 네. 어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장님 가실까? 궁금하잖아요. 예. 예전에 한 분 가신 적 있어요. 보니까 이제 그 지금 이주열 총재님은 부총재 때 한번 가봤고요. 네. 지금은 이제 부총재급을 보내시더라고요. 예. 근데 전임자인 김중수 총재는 매번 참석을 하셨다라는 예. 게 좀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여기서 파월 의장이 발표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장에 그 뭐 주말에 신과 함께 보시면 박석준 팀장님도 얘기한 게 결국에 시장에 거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다시 누를 수 있는 거는 페드밖에 없으니까. 예. 그 뭐 이게 잭슨홀 미팅이 유명해진 거는 몇 년이죠? 이게 2010년이네요. 버닝키 의장이 나와서 2차 양적 완화를 시사하면서 우리가 잭슨홀 이렇게 맞습니다. 기억이 남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12년에도 오셔서 3차 양적 완화를 시사하셨거든요. 그때마다 랠리가 있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또 징크스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연준 의장이 안 오시는 해에는 좀 매파적인 항상 사건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2013년에 버닝키 의장이 불참했거든요. 네. 3차 양적 완화가 그해 종료가 됐고요. 예. 2015년에 옐런 의장이 불참을 했어요. 예. 그해 12월에 8월에 불참하시고 예, 12월에 첫 금리 인상이 나와서 아니, 이번에는 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아, 이번에 화상이니까. 어차피 항상 참석하셨고 이번에는 예. 화상으로 또 발표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2022년까지 제로금리 한다고 하잖아요. 예. 만약에 2022년 8월에 잭슨홀 미팅에 파월 의장이 안 나타나시면. 주식 팔아야 되네. 뭐 그 해는 또 약간 그런 징크스가 있으면 한번 그냥 뭐 하면 그런 뭐 재미 정도로 한번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리 장혜성 선생님께서 참 그 지루하지 않게 재밌는 그 통계라든지 이런 스토리를 많이 준비해 오시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재밌네요. 아, 고맙습니다. 캔자스시티가 캔사스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미국에 계신 많은 교포 네. 여러분들도 그거 맞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네. 동부 기준으로 지금 아침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정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아, 미래 세대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글로벌 주식시장을 쭉 지역별로 브리핑을 받아봤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